드라마 속 주변인들의 인생 얘기를 만나보는 시간, 헤프타임 색다른 극장. 세점의 즐거운 인생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어디가 편찮으시면 편찮으시다고 말씀을 하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자꾸 괜히 누가 아는 척 해주는 이가 있기로니, 말 붙이는 사람이 있기로니. 남편과 사별한 뒤 부쩍 외로워하는 진숙 씨를 위로해주기 위해 그녀의 둘째 동생 성숙 씨가 찾아왔다. 그래서? 늙은이한테는 감기가 제일 무서운 병이요. 감기로 시작을 해서 그렇게 들어놓다 그냥 잡혀가는 늙은이 많아요. 아유, 늙은이, 늙은이. 누가 늙었다고 늙은이, 늙은이. 아이고. 난 안 늙었으니까 너나 늙은이 해. 투닥거리다 보면 하루가 금세 가버리는데 며칠 뒤 반가운 손님이 자매를 찾아왔다. 어서 오세요. 아니 어떻게 연락도 안 하시고 이게 얼마 만이세요 이모님? 야, 네가 미숙이 지만 미숙이냐? 뭐.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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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시오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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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칫솔들부터 냄새나. 언니. 미국에 있던 셋째 동생 미숙 씨가 외국인과의 골치 아픈 연애 사이 쫓겨 한국으로 도피해 온 것인데. 보고 싶었지 언니. 아유 말하면 잔소리지. 어이구, 어이구, 참 코도 몰아대네. 아유, 그래, 아유 언니 코 엄청 고로 얘. 뒤집어 씌운 게 차는 줄 알고. 재회의 기쁨도 잠시, 언니들 코 고는 소리에 잠이 싹 달아나버린 미숙 씨다. 에이그, 내 이럴 줄 알았다고. 하나는 못 자고 빈대떡 뒤집게 하는데 두 언니는 드렁드렁. 어서 와서 그만 누워 참아. 감히 잠자는 미숙 씨의 코털을 건드렸겠다. 새해가 날아든다. 왠가 잡새가 날아든다. 잠이 안 오니까. 이 산으로 가면 띠꼴 띠꼴. 저 산으로 가면 쑥쑥쑥쑥. 아이고 이만하니. 아이고. 그리고 며칠 뒤 평화로운 오후. 예, 여보세요. I'm James. Do you speak English? 전화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영어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란 성숙 씨다. 잠시 후 마음을 가다듬고. Hello. Oh, you do speak English. Is Park Jung-kyu at home? I want to speak with him. 진숙 씨 아들 창규 씨의 거래처에서 온 전화를 미국에 있는 미숙 씨의 애인이 건 것으로 오해한 선숙 씨. 너! 너! 너? No, no. 너! 금세 큰언니 진숙 씨한테 고해 바치는데. 전화는 왜 해, 전화는. 얘가 어디라고 전화질을 하냔 말이야. 궁금했겠지요. 날마다 하루 한 시간, 두 시간씩은 만나서 얘기하고 놀고 그랬으니까. 놀아? 미국 남자랑 뭐하고 놀았니, 너? 육체적으로는 친구고 정신적으로는 애인이고 그랬어. 왜? 뭐가 안 돼? 아니, 제가 뭘 잘했다고 통통하게 대들어, 대들긴 누가 알고 배워 했는데. 그날 저녁, 세 자매를 찾아온 손님이 있었다. 바로 귀염둥이 막내 동생 학준 씨. 옆머리 허연 하나 둘 셋 세 가지가. 아이고 참. 가시나 하나, 가시나 둘, 가시나 셋. 술에 취한 학준 씨에겐 눈하고 뭐고 없다. 미숙아, 내게 나. 장섭이 방으로 가라. 여긴 우리 방이야. 큰 누나! 그래, 아이고 이망한 것아. 어이 쓰러져. 큰 누나! 쓰러지라니까. 난 이제 엄마 아버지 꿈도 안 꿔줘. 큰 누나 꿔? 난 꾼다. 어쩌다 한 번씩. 에이 이 집에 이거. 너 누구야? 아이고 이놈 자식. 너 취한 척하고.
일부러 기억한 건가 모를 줄 알고. 형제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면서부터 진숙 씨네 집안은 한시도 조용할 틈 없이 시끌시끌하다. 살려 대자비 제사견 정생 문호열의 장견지와 불가사 둘이 종교가 달라. 정호당이여 분별 해설 천지야 왜께서여 정호소아에게 말씀하셨다. 허여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모르긴 뭘 몰라요.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로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부처님 품 안으로 안 들어올라? 이번에는 큰 언니와 작은 언니 사이에 묘한 신경전이 시작됐다. 교인들을 데려와 기도하는 진숙 씨 때문에 선숙 씨 심기가 몹시 불편한데.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아이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은 심이 있으니 머릿수에 밀린 선숙 씨 결국 마음 상해 안양집으로 돌아가고 잘 먹고 잘 놀고 미국서 여기까지 진숙 씨 역시 서운한 마음에 미숙 씨에게 선숙 씨 험담을 잔뜩 해댄다. 등치는 커다란 게 그냥 등치값도 못하고 그냥 깔끔하면 삐져서 그건 아니네. 내가 입 바른 소리 하자면 작은 언니처럼 성질 좋은 사람이 어딨어. 그냥 말도 안 되는 오만 비우 다 받아주고 그런 동생이 어딨어 천지간에. 너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이때다 싶어 진숙 씨를 놀려먹는 미숙 씨 놀리는 재미가 제법 쏠쏠한데. 그나저나 선숙 씨가 깜깜무소식이다. 선숙이 얜 정말 안 올 김이지? 모르지. 다음 주에는 올까? 골통이 풀려야지 뭐. 수가 대문 열어. 귀신 같은 타이밍이다. 제 말 하는 줄 안 걸까? 선숙 씨가 돌아왔다. 의절 당하기 싫었나 보지? 칼풀이 귀신이 씌었나? 사람 몸도 불편해 죽겠는데 그냥 잡아 끌어 그래. 의절이니 뭐니 협박까지 해가면서. 다리 왜 그래? 언니 다쳤어? 어디 이렇게 좀 보자. 싸울 땐 언제고 금세 걱정이 한가득이다. 역시 핏줄의 힘은 위대한데. 아이고나 참. 아유. 예. 아니 이거 부기가 아직 안 빠진 거 아니냐? 부기 아니에요 살이에요. 무슨 살이 이러냐 이게 부기 아니에요 살이에요. 살이에요. 부기야 이거 살. 살이요. 아 웃겨. 살이야 살. 부기 다 빠졌어요. 아 웃겨. 아이고, 무슨 발목이 이렇게 퉁퉁해 얜? 아 발목만 퉁퉁하오. 고맙다. 뭘? 다친 다리를 핑계로 은근슬쩍 화해한 진숙 씨와 선숙 씨다. 너 오면은 꽃놀이 가려고 그랬는데 왜 발목은 다쳐갖고는. 아 갑시다. 꽃놀이 못 갈 정도는 아니니까. 오늘은 세자매가 즐거운 꽃놀이에 나섰다. 아니 넌 가운데만 좋으니 좀 가장자리로 좀 서라. 선수가 너 이리 와. 아 아무렴은 어때요 내버려 두어요. 어 파고들잖아 꼭 한 번이. 태난 순서로 봐도 첫째 둘째 셋째 네 자리는 거기 아니야. 막내는 특권이 있는 거이 원래. 야 의사 그런다고 내가 물러설 사람도 아니고. 아 뭐해 미스터 양파고 얼른. 아 예예. 예. 아이고. 언니 오늘 사진은 전부 다 가재미 눈일 테니까. 아 잠깐. 아이, 뭐니 또. 오케이. 하루도 안 싸우고 넘어가는 날이 없다지만 그래도 세자매의 인생은 함께라서 언제나 즐겁고 행복하다. 다음 주 색다른 극장에서는 도시남자 석호씨의 사랑이야기 아들과 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프타임 색다른 극장이었습니다.